그 귀신이 의사라망정이지. 아니 옥황상제나 애기보살이었으면 어쩔 뻔? 자식이 어디다 갖다 붙여야지. 장군님, 팔선녀, 동자신, 아님 뭔가 잡귀? 아, 하필이면 이런 싸가지 없는... 아, 어차피 될 거 김재현한테 됐으면 얼마나 좋아. 걔는 착하기라도 하지. 이 자식한테는 돼. 왜 되지? 뭐야 이거? 네 인간은 되는데 우린 왜 안 돼? 아니 사람 차별해? 야! 너! 아 잠깐만! 너 혹시 내가 처음이냐? 아니 나한테만 되는 거 맞아요? 너 뭐 알고 있지? 뭐 집히는 거 없어요? 너 종교 뭐야? 난 무교! 아 혈액형은? 나 O형! 야! 너 지금 별자리! 난 정갈! 태어난 곳! 나 서울! 산부인과! 나도! 아이씨 뭔 의미야? 뭔 의미야? 그래도 네가 나보단 낫다. 최소한 넌 보이기라도 하지. 누군지도 알고 계약도 맺고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고. 아유 필요면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. 아 도대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엮인 거냐? 아휴 뭐 이유가 있겠지. 전생의 인연이든 하늘의 뜻이든